기자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했던 녹취록 등뿌리에 다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화요일날 기자인턴 한 시간에 기자회견 보도자료 금방 뿌릴 거야 아마. 이 사건이 사실은 비를 빚어도 죄송합니다. 그만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을 텐데 뭘 돈을 뭐 기자들한테 매수를 하고 협박을 받은 이런 소리를 따위를 응가라는 이 사건이 이렇게 증폭이 된 거죠. 네, 태진아 씨 측에서는 협박 녹취록이 있다. 그리고 매체 측에서는 후속 기사를 내겠다. 또 해당 그 카지노 업체에서는 또 태진아 씨가 VIP룸에 있었던 CCTV가 있다. 말이 다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정리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두 개로 나눠보셔야 돼요. 태진아 씨가 도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은 VIP룸에서 얼마를 했느냐, 그게 하나. 예. 두 번째는 그 기사를 이제 시사전을 위해서 썼을 때 태진아 씨 측에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내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느냐, 아니면 그 회사 측에서 그 시사전을 USA 측에서 태진아 씨에게 25만 달러 좀 우리가 안 낼게라고 했느냐. 네. 두 개로 이제 나눠보셔야 되거든요. 네. 저기 지금 태진아 씨가 녹취록 가지고 기자회견 한다는 건 후자. 그 이쪽에 공갈인 거죠. 시사전을 US에서 공갈을 했느냐 그 부분인 거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태진아 씨가 녹취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시사전을 USA에서도 뭐 회유당한 녹취록이 가지고 있다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첫 번째 그 도박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점점 미궁에 빠져가고 있죠. 왜냐하면 태진아 씨가 처음에는 뭐 나 돈 조금 걸고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한 번 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본인이 네 번 정도 갔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횟수가 일단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VIP룸에서도 본인이 VIP룸에서 했다라고 명백하게 인정을 안 했지만 나는 그게 VIP룸인지 몰랐어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을 했어 얘기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태진아 씨가 공인이기 때문에 말의 이제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뭐 카지노 가서 외국 관광가서 도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 내가 좀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맨 처음에 아니다 한 번밖에 안 갔다고 하는데 자꾸 네 번 간 얘기 나오고 나오니까 대중들이 태진아 씨가 뭔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태진아 씨 쪽은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인데 내일 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녹취록을 공개해서 뭐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태진아 씨가 카지노에 도박했던 것과 그 협박을 당했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카지노가 만약에 VIP룸을 간 게 사실이라면 카지노를 관광 가서 한두 번 가보면 VIP룸은 이미 그러니까 베팅 한계가 다르거든요. 네.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었을 때는 뭐 1000불 정도 받으면 예. 충분히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지만 VIP룸이라면 리밋이 1000불일 수도 있습니다. 베팅을 기본 단위가. 네. 최저. 최저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VIP룸을 간 게 사실이라면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사실. 아. 그러니까 그 초점은 VIP룸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부분도 예.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VIP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관광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바깥에서 뭐 바카라 좀 하고 뭐 룰렛 좀 한다고 그거 도박으로 처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국내에 들어와도. 왜냐하면 그건 일시 오락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만약에 VIP룸 들어가서 정말 몇 시간 동안 리미트 없이 엄청난 금액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일시 오락이라고 봐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박이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이 만불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VIP룸에서 만약에 10만 달러 우리가 도박을 했다. 그럼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환치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외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필리핀 카지노 가서 무리를 일으키는 게 다 뭐 예. 도박도 있지만 도박은 사실은 벌금형이니까 뭐 크진 않아요. 다 외환거래법의 문제거든요. 환치기를 예.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예. 어떻게 갖고 나갔느냐? 예. 예. 그래서 지금 태진아 씨한테 그럼 당신 얼마 총 쳤습니까? 그러니까 8,500달러라고 얘기했어요. 8,500달러를 가지고 도박을 했다. 만불 아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VIP룸에서 했다고 하면 결국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게 법적인 문제에서 가장 그러니까 김 변호사 핵심 말씀이 뭔가 외환 문제인데 VIP룸에서 8,500불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왜냐면 기본 한계가 그러면 처음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VIP룸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VIP룸이죠. 그러니까 네. 바카라 게임이라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바카라 게임의 기본 한계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이라면 딴 데는 뭐 10불, 20불이면 조그마한 일반 라운지는 그렇지만 네. 1,000불이면 8,000불이면 8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1,000불을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설정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매체 보도에 따르면 4시간 가량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8,500불 VIP 룸 안 맞죠. 조금 뭐 좀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고요.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게 VIP 룸에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이제 아들 이루하고 동행을 했다고 지금 그 관계자들의 목격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과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큰 금액의 도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나온 다음에 이게 얘기해봐야지. 왜냐하면 아들 데리고 가서 몇십만 달러짜리 뭐 이렇게 저 불법 도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아니 그 불법 도박은 아니죠. 카지노 입장에서 합법적인 도박이죠. 합법적 도박인데 그다음 자기가 돈이 미국에 많았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김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네. 외환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문제가 초점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외환 문제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또 많은 문제들이 네.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태진아 씨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체 측에서 어떤 협박이나 모함을 받은 게 맞다면 매체는 어떤 또 처벌을 받게 됩니까? 국내법적으로 저거는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 협박과 네. 공갈. 저거는 밝혀지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입니다. 그렇죠. 언론사를 회유와 협박해가지고 기사 내려 이것도 문제고 언론사가 취재원한테 돈 주면 기사 안 써주게 이것도 문제고 네. 어느 한쪽은 그렇죠 거네요. 치명상을 입는 거고 만약에 태진아 씨 주장대로 언론사에서 돈을 요구해하고서는 야 이거 기사 안 쓸게라고 하면 예전에 그 이병헌 씨 협박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공갈인 거죠 언론사가 네. 반대로 언론사 주장대로 태진아 씨가 뭐 야 기사 이거 니네 쓰지 마라고 회유와 협박했다면 그것도 강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거는 정말 치명상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